전북현대 선발 명단입니다. 에두 이동국 선수가 최전방이고요. 레오나르도, 이재성, 최보경, 애닝요 아랫쪽. 그리고 수비는 왼쪽부터 이재명, 김영일, 조성환, 김기희, 권수택 골키퍼입니다. 정말 멋진 환상적인 오버헤드킥 골을 터뜨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상일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멋진 불꽃이 터지면서 양팀의 경기 시작됩니다. K리그 클래식 전반기 분수령이 되는 최고의 빅매치 9라운드 경기입니다. 전북과 수원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오늘 경기가 이제 302번째 지휘하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호남 더비가 좀 아쉽게 됐습니다. 끊었습니다. 네. 끊었습니다. 중간에서 끌어냈습니다. 자, 이재성 에두 넘어갑니다. 자, 이재성 선수 오늘 중원에 포진하면서 이런 역할을 많이 해줄 거고요. 네. 지금은 공간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김기입니다. 오, 빠져나갔습니다. 안에 들어갔습니다. 에도 옥상이다 아니고 에도 이상했어. 리타션. 네. 레오나르도 발까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에도 선수의 뒷공간 돌파 장면. 네. 저 이동국 발리 타이밍.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는 이동국의 발인데요. 네, 두 골 얼마 전에 뽑아내셨죠. 네, 두 골 모두가 아주 멋진 골이었고. 그렇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그야말로 볼이 떠 있는 상황에서의 임팩트를 하는 것은 월드 클래스라고. 자, 벽 사이에 지금 전북 선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레오나르도 에딩도인데요. 에딩도 에딩도 골대. 야, 골대 맞았어요. 이거 원래 K리그에서 에딩도의 전유물 아닙니까? 아, 크로스바를 때리면서 뒤쪽에 있는 서포터들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 전북의 장면이었습니다. 자, 뭐 들어갔더라면 노동권 선수 움직이지 못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쪽을 벽을 피해서. 네. 이 시간대 이후의 경기력이 어떨 것이냐, 이거는 약간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네. 지금 무릎이 약간 불편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이재성이 앞에서 뚫렸습니다. 골을 넣습니다. 네, 에두 오늘 경기 빅매치의 3골은 전북의 에두가 주인공입니다. 가장 상상하기 싫었던 순간이 지금 터져 나왔다고. 네, 보여지고요. 네. 자, 여기서 이 원터치 패스가 좋았어요. 이재성이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고. 아, 이후에 이 마지막 골 마무리 솝씨는. 네. 역시 에두는 죽지 않았다를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터치가 약간 길기는 했었는데. 야. 막힐 수 있었던 장면에서 끝까지 추격해 들어가면서 이것을 아주 어려운 각도에서 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네. 사실 여기서 아, 네, 나가지 않았나. 네. 싶었는데. 자, 왼쪽으로 좀 이동을 하라는 손짓을 해주는 레오입니다. 레오나르도 추가골 2대0. 두 번째 골은 레오나르도에서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네, 올 시즌 전북의 많은 공격 재능들 가운데에서도 전체적으로 뭐 에이스에 가까운 역할을 해왔던 레오나르도 선수인데, K리그 클래식에 현재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 가운데. 네. 최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나 노동권 선수가 약간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노렸습니다. 오른발 유린 같은 환상적인 프리킥골. 네. 노동권 선수는 지금 뭔가 동료들에게 띄워주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레오 선수가 노동권 선수의 위치와 골문 사이의 특세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네. 진짜 이동국도 도주감을 보여주고 싶지. 이동국 수루 패스. 에도 힐 패스. 이재명도 올라와요. 자, 이재명 선수가 여기까지 와서 슈팅을 쐈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네, 신세계 선수가 또 부상이 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전북의 세트플레이거든요. 네. 네, 여기서 아주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과정에서 염기훈 쪽을 봤습니다. 염기훈. 자, 볼 세웠고요. 뒤쪽에 이재명이 막아서 오고 있습니다. 염기훈 힐패스로 뛰죠. 기가 막혔는데요. 이재성. 아, 이거 들어가면 예술인데. 아, 이거 들어가면 예술이었는데요. 네. 막아낼 끝까지도 예술입니다. 네. 우와. 자. 우와, 염기훈. 여 보세요. 자, 왼발로. 이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네. 아, 정대신. 완벽했는데. 힘을 내봅니다. 수원 염기훈. 자, 아래쪽으로 흘러나왔고요. 주시미스. 경기 끝났습니다. 자, 2위와 2위의 대결 결국 차이가 더 벌어졌네요. 네. 현대 올백의 캐리 클래식 9라운드 전북과 수원의 경기. 전북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